트랙터 등 수십 대 차량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해남에서 시작된 상경 농기계 행진이 어제 광주를 거쳐 담양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농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서 불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지역 의료계는 이틀째 시국 선언에 나서 대통령의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의료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의료 민영화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서 순천 도심에서는 어젯밤 시민들이 중심이 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주말인 내일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수능 이후 열리는 주말 촛불 집회에 수험생들까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대통령의 퇴진 열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